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질문 들좀 정리를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정보보안 전공. 지금 최근에 이제 대학교 저도 강의를 좀 나가고 있는데 전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과가요. 그래서 융합보안 전공, 사이버보안 아니면 컴퓨터공학부, 그다음에 이제 정보보안 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공학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공학부가 아니고 다른 경영학부나 그런 데서도 이제 융합보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뭐 AI 학부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컨설턴트를 할때 혹시 이러한 정보보안 전공들이 꼭 필요한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컨설팅을 처음 시작하는 할때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의 전공을 보면 그때는 당연히 정보보안 전공은 없었고요. 가장 근사한 게 컴퓨터공학 그리고 전자공학 뭐 이런 정도였었고, 오히려 행정이나 영어 영문이나 이런 다른 분야의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컨설팅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요새 생각해보면 또 한편으로 좋아진 건 뭐냐면, 예전에 저희는 정보보안을 배울 때 스스로 배웠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요새는 학부에서 그런 것들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이제 원래 이 질문대로 돌아가서 꼭 정보보안을 전공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꼭 정보보안을 전공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회사가 채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뭐 요새 융합보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꼭 정보보안이 아니어도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정보보안에 대한 스킬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인문학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정보보안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회사들은 정보보안 전공이나 또는 정보보안 유관 전공인 사람들만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100%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쉽지 않은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EY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아니어도 뽑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꼭 전공자들에 대해서만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100%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쪽은 이제 전부인데, 사실 사이버 보안학과나 그런 친구들 보면은 또 이제 전혀 대학교 올 때까지 전혀 모르다네요. 보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렇죠. 온 친구들이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많이 가르쳤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장애 청년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이쪽 과가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누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완전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거의 비슷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하고는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후에 보면은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지금도 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예전보다는 이제 주위에 이제 정보보안이라는 관련된 거나 컴퓨터 관련된 과들이 많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 자기가 다른 과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도전을 못한다, 예, 그런 건 아니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꼭 대학을 나와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대학을 나오셔야 돼요. 물론 이제 내가 워킹 분야에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데프콘에 가서 독보적으로 내가 우수한 성적을 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채용을 할 때는 대학을 졸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라고 하는 등급제가 있는데, 그 등급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이 대학을 졸업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보안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 둘 이야기의 공감은 이제 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 약사 이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들을 분명히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네. 예, 그 필요하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이제 그 벽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약사를 맞아요. 따지 않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걸리고 또 기회가 많이 없고요. 물론 이제 석사, 박사를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석박사도 똑같거든요. 사실 하면은 많은 기회들이 생기긴 합니다. 예, 많은 기회들이 좀 생기긴 하죠. 근데 그만한 이제 투자 대비 저희들이 이제 성과들이 좀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좀 궁금할 거.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만들어냈어요. 예, 질문이 떨어져서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력서들, 우리 뭐 저도 이제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지금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력서들을 이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이력서 혹시 볼 때 좀 이제 뭐 이렇게 에피소드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이력서는 절대로 쓰지 말라. 이런 것들 좀 의견들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력서를 봤더니 이런들은 정말로 이제 뽑아야겠다는 생각, 이런 이력서도 혹시 있었으면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이제 이력뿐만 아니라 입사 지원하는 것부터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제가 제 기억에 남는 사람의 한 명은 제가 다녔던 회사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도대체 내가 왜 떨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랑 이렇게 들고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불합격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뭐 이력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고치고 포트폴리오는 뭐 어떻게 고쳐라라고 얘기해줘서 결론적으로는 합격을 했거든요. 합격을 해서 같이 일을 했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저 회사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열의와 열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관심이 내가 매우 많다라고 보여주는 게 그게 첫 번째인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력서 쓸 때 회사명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안 바꾸죠? 네, 안 바꾸는 경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EY 한영 지원하는데 딜로이트 이렇게 쓰면 보나 마나입니다. 100%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게 사정은 이해가 가요.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한두 개 고치는 게 누락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럴수록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예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력서에 쓰는 표현 있잖아요. 엄한 아버님과 어쩌고저쩌고 이런 전혀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가족 역사를 다 쓰는 분들이죠. 네. 이력서를 쓰는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내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이 회사에게 필요한 인력이다라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그 문서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잘 부각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학부 다닐 때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그 활동한 부분들이 이 회사가 생각하는 방향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게끔 내용들을 써야 되겠죠. 사실 이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 쓰는 거라서 크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지만, 자기소개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충분히 이 회사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감안해서 작성하셔야 될 거고요. 진부한 표현이나 뭐 남들이 많이 쓰는 표현 또는 첨삭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 보면 다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아, 이런 거 물어보면 나한테 내가 답변하기 곤란한데 과감하게 빼세요. 그런 거는. 그렇죠. 네. 굳이 내가 답변하기도 어려운 거를 넣어서 스스로 곤란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나를 포장하는 거이지만 과대포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 위주로 작성하시고 그러면 그 이력서를 1차로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단 그 채용하는 회사가 학벌을 본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솔하고 나를 잘 포장하고 내가 이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서류는 통과할 거고요. 그러면 서류 통과했으면 면접 봐야 될 거잖아요. 면접 볼 때 주의할 거는, 틀려도 좋아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특히 신입으로 뭐 면접 보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없잖아요. 회사 업무를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면접관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거나 경험을 요구한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면접 이력서 쓸 때 자신 없는 부분들 안 쓰는 것처럼,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틀리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뭐 신입사원이 그런 거잖아요. 열정이나 패기 이런 거 빼면 사실 얘기할 게 없는 건데 그런 거조차 없이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력서도 마찬가지지만 면접에 없는 얘기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면접관들이 보통 두세 명, 많으면 여섯 명씩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크로스 체크 하다 보면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평판 체크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선배든 후배들한테 연락해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고 평판 체크하고 평상시 평판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면접을 잘 봐도 합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거는 좀 잘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조금 이야기를 드는 게 저도 이제 이력서나 아니면 이제 면접 볼 때 우리 제가 가르쳐준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컨설팅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이 친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제 뭐 다섯 명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예, 하는데 자기가 관여한 거가 확실하게 어느 파트인가를 설명을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력서에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크게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면접 볼 때 대체 네가 뭐가 뭐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저도 K-Shield 면접 볼 때도 더 그렇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K-Shield 면접은 이제 학생들 준비하는 친구들 취업 준비생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한두 가지 프로젝트 가지고 이제 또 다시 교육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회사 면접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면접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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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을 해줘야 하는 건데 부풀린 거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아까 말했듯이요. 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력서에도 자기가 했던 파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야만이 서로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면 또 뭔가 더 준비를 해야겠죠. 많은 프로젝트도 참여를 더 많이 참여를 했던 거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면접하고 뭐 이력서나 어차피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이 되실 것 같고요. 제 유튜브에서 보셔도 이제 이력서나 면접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쪽에 컨설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금융권 쪽에 있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어렵고 아직도 어렵습니다. 아직 어렵고 저희가 왜 제가 금융권이라는 것을 좀 주제로 잡았냐면은 저희가 컨설팅 할 때 보통 금융권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 여의도, 그렇죠? 여의도를 많이 가게 되는 건데 그 금융권 컨설팅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기업들 하고 했을 때하고 조금 뭐 차이점들 아니면은 이렇게 좀 고려해야 할 것들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법률에서 차이가 나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망법 위주로 컨설팅을 하지만 금융은 전자금융 전자금융법이라든가 신정법이라든가 신용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컨설팅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상의 장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하는 데라서 우리가 취약점 인단한다거나 모의킹을 한다거나 있어서 그런 성능상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금융권 같은 경우에 컨설팅을 많이 받아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평상시 생각했던 그런 아니란 생각이나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버리고 좀 더 이제 속도 말로 좀 스마트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접근해야 프로젝트를 좀 쉽고 유리하게 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금융권의 뭐 제1금융이나 제2금융에 따라서 약간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1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전자금융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융보안원이나 이런 데서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컨설팅 업체한테 잘 안 받고 요구하는 사항들은 뭐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컨설팅 업체한테서 봤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CCPA,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이나 GDPR 같은 법률에 대한 부분들은 컨설팅 업체한테 도움을 받고 일반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금융 기반 시설이나 모의해킹이나 뭐 여타의 컨설팅 같은 경우 부분들을 이제 컨설팅 업체한테 요구하고요. 금융지주마다 약간씩 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전체를 다 묶어서 사업을 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취약실 민단, 모이에킹, ISMS, 뭐 기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묶어서 프로젝트를 내는 경우도 있고, 뭐 KB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가 서비스 같은 형태로 해서 전문가 서비스가 상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각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또 차이 나는 부분들이 그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IT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이 크면 클수록 IT 규정이랑 정보보호 규정이 잘 갖춰져 있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규정에 비해서 IT 규정들이 조금 올드 패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두 개 사이에 이제 매핑하거나 좀 보완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막을 제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뭘 준비할 건지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요. 아주 잘 너무나 말씀드리고, 하나의 뭐 강의죠. 이 정도면 하나의 강의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아까 GDPR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이슈잖아요. 네. 사실 이슈인 거고 금융권에서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거는 금융권에서 좀 요즘 어떻습니까? 좀 한참 좀 이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상황이요. 사실 클라우드는 뭐 금융권뿐만 아니라 여타에서도 많이 컨설팅 요구 사항들이 있고요. 실제로 많은 게임사나 항공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갔었고요. KB 같은 경우에도 그 국내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AWS든 MS Azure든 그 뭐가 됐든 간에 클라우드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하시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나 기존에 계신 분이나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들은 공부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지금 모이에킹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다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올라가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 쪽에서 저희들이 웹 해킹이나 모바일 해킹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못 느끼는데, 그래도 이게 컨설팅 쪽으로 하면은 이제 좀 차이점이 많이 있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이랑 온프라미스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레거시 환경이라고 하는 온프라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서버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나면 직접 뛰어가서 그걸 뭐 수동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클라우드는 그런 게 없는 거고, 가장 먼저 IAM이나 뭐 AWS 기준으로 얘기하면 IAM이나 VPC나 시큐리티 그룹 이런 부분들이 잘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솔루션들만 잘 적용하면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뭐 아마 학생분들이 지금 현재 이거 들으시면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죠.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전부터 계속 이제 많이 했었고, 네. 그 위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 가지고 도커, 뭐 쿠버네티스 뭐 이런 환경들도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도 컨설팅이 분명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알면 알수록 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 학생분들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나가는 단어들을 좀 캡처를 했다가 좀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공부를 차곡차곡 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아마 되실 거라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컨설턴트와 태도와 자세, 필요가 갖춰야 될 역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윤리적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컨설턴트는 조직의 취약한 부분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그 쇼핑몰에 대해서 설정값을 바꾸거나 아니면 결제값을 변경할 수 있거나 이런 취약한 부분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뭐 보안 쪽이긴 하지만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부분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꾸준한 학습을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얘기했지만
한 4, 5년 전에는 클라우드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클라우드가 요새는 대세가 되고 있고, 그러면 클라우드를 모르면 어디 가서 얘기도 못 꺼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향은 IoT나 OT와 같은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매뉴팩처링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분야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컨설턴트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출근 시간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반드시 준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필요하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대화를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고서를 쓰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고서도 잘 써야 되고, 보고서 잘 쓰려면 글쓰기도 잘해야 되고, 대화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고 하면 아마 준비된 컨설턴트가 될 거고, 그 어떤 회사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뭐 영상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곧 2시간 넘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무리하면은 또 서로 몸살 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정말로 먼 길 오셔가지고요. 저하고 이렇게 토크 굉장히 재밌는 토크를 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좀 처음이라서 저도. 예, 근데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요.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 우리 홍성건 이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